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드디어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행운과 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이 수련장에서 용의 해, 갑진년, 2024년 용의 해, 갑진년에 용띠 분들의 총 운세를 한번 짚어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용띠분들 개묘년 한 해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풍파, 재물의 손실, 금전의 손실, 그리고 몸수로 건강으로 좋지 않았음이 분명하실 겁니다. 예, 늘상저해였던 개묘년에는 동서남북으로 많이들 움직였었지만 뜻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게 분명한 용띠분들이실 거고, 하지만 올 갑진년 이 용의 해, 물이 바로 자신들의 해입니다. 용이 용을 만난 셈이고요. 용이 용궁으로 제 집을 찾아가는 형국이라, 이번 2024년도에는 그래서 재물운, 금전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복들을 내가 좋은 운기로 안고 가시려고 하시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도 많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 기회들을 잘 잡으시려면은 많이 움직이시고 앞으로 무조건 돌진하는 그런 용띠들이 성향들을 보이셔가지고 앞으로 질주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수, 변동수, 문서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끔 좋은 기운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많이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 용띠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용띠 하면은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올한 해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아야지 그 기운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고, 그 기운들 끝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설수가 조금 많이 나는 게또 용띠분들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 구설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배신 안 당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 끝에서 구설도 나고 마무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미 다 손에 쥐었지만은 그걸 놓치게 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만 주의하신다면은 정말 올한 해는 나의 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띠분들 나이별로 해가지고서는 조금 짚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25세 경진생 여러분들 좋습니다. 예, 직업, 뭐, 직장을 다시 선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이직을 하시는 분들, 그런 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5살이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하지만 뭘 도전하기도 조금 어중간하고, 그리고 또 금전도 막 풀리지 않고, 작년 한 해는 정말 이 25세 이 경진생 분들이 돈줄이 조금 막혀가지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한 해는 뭐든지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문서운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직 시험을 치신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치신다든지 그런 분들 다 잡으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뭐 아니면 돕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돌진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 직장을 구하시든 어떻게 하시면 거기에 돈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진생 37살 문제입니다. 예, 7수에 성주운 되게 들어옵니다. 근데 성주운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재물운에 뭐 금전운에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게으르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십시오. 바삐 움직이셔야지 그 기운이 상승을 합니다. 그 상승한 기운을 다시 잡고 들어온다면은 이 무진생 분들 올한해 정말 대박납니다. 예. 근데 이 무진생 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을 아끼는 마음을 어느 때보다 올한 해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에 소홀을 하다 보면은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소리가 날 일, 다툼이 날 일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진생 49. 아홉수 괜찮습니다. 병진생 분들 작년에 돈줄이 막혀가지고 답답합니다. 아직도 답답한데 그 운기를 올 한해는 가지고 오시긴 하셨거든요, 지금. 하지만 하반기 쪽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그 돈줄 팍 풀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병진생 분들이 올 한해 굉장히 분주하게 분명히 움직이실 일들이 많아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기회들도 눈치 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덤비세요. 덤비다 보면은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고요. 그리고 또뭐 그게 좋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한 만큼 올 하반기 쪽에서 꼭 가지고 오니까, 네, 수련단 믿으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병진생 분들이 돈줄이 풀리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이 병진생 분들이 좀 잘하는 게 그냥 씁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런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어온 돈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병인생 분류도 올한 해는 아주 대박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갑진생 61살.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그리고 나한테서 주위를 통해서 나한테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이분들 같은 게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주위에서 돈좀 빌려주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인분들이나 뭐 아니면 또뭐 조금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면은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선뜻 빌려주시지 마시고 먼저 조금 여러분을 위해서 재물을 쥐고 있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좀 쥐고 있는 선택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고 또 금전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런 크게 들어오는 변화에 의해서 이분들이 고민과 그리고 걱정, 근심도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 끝에 몸으로 조금 힘드실 일이 있으시니까는 평소에 알고 계셨던 병이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생일 잔치, 잔치라든지 그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생일 잔치 같은 경우도 그냥 미역국 한 그릇 정도 촉 튀고 불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금전운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좋은 운들이 그런 잔치를 열어가는 데 이어가지고 또그 기운들을 나쁘게 또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올한 해만 촛불 불지 마시고 조촐하게 미역국 한 그릇이랑 팥밥이랑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생 73살. 예, 이분들은 좀 재물운이 상승을 합니다.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재물운 상승해 본들 못하냐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질끈은 쥐어야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투자할 일이 생기신다면은, 부동산 쪽이나, 그리고 뭐 땅, 그런 쪽으로 좀 투자할 일이 생기신다면은, 조금 투자를 해도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떡하고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작은 운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믿고, 투자라든지 그런 망설이지 마시고 재물을 조금 불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은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올한 해, 예, 갑진년 용지분들의 운세를 알아봤는데, 용지분들의 총운세를 보면은요, 좋은 기운은 또 들어오고 좋은 운도 들어오지만은 이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그 기운을 잡아서 상승시키는 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올한 해는 그런 것들을 잘좀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시는, 그래서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